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잘 있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저희들 알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천한 영혼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인도해 가실 주 믿사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반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삼아주시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이유. 이제 그 이유가 또 나오는데 이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라는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을 갖다가 시나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해요. 시나라는 헬라어. 이것은 8절, 9절 즉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경륜이죠.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낸 것이 사도 바울과 교회의 뭐다? 사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디아. 말미암아가 이제 전치사 디아가 쓰였는데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통해서. 교회가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예요? 뭐뭐로부터 띄어내다. 그다음에 레시아가 뭡니까? 부르다예요. 불러서 이 세상으로부터 띄어내게 된 자들이에요. 띄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려짐을 당한 세상으로부터 뛰어낸 자들, 이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와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교회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뛰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뛰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고 지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생된 것이 교회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드러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의해서 생성된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제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 교회를 통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죠? 무엇일까요, 그게? 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알려주려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각종 지혜의 각종이라는 헬라어가 폴리포이킬로스라고 그러는데 폴리포이킬로스라는 이 각종의 각종 지혜의 각종은 이 시각적 형용사입니다. 이게
시각적 형용사. 이건 아주 다채롭고 아주 다양한 색깔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아주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갖다 이 시각적인 어떤 시각적인 어떤 이 색깔들로 묘사를 하는 거가 바로 이 각종지의 각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 안에 있는 지혜인가 하면 바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절대적 아름다움의 다채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9절에 그 비밀과 동일하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각종 지혜죠. 근데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아름다운 색깔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여러 가지 그 예수 안에 있는 각종 진짜 절대적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거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뜻의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각종 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군가? 어떤 신학자들, 이 주석성어는 이게 굉장히 분분한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 사탄, 마귀, 악한 영들로, 귀신들로 이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문에 있는 헬라어를 보고 또 이 구조들을 보고 이 앞뒤 전후의 이 문맥들을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사실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하늘에 있다. 이 하늘에라는 헬라어, 에프라니오스라는 헬라어는 하늘에 속한 아주 신성한 것을 의미해요. 사실 그 단어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성한 것. 이 악한 영들인 에베소 이 6장 15절에 12절에 나오는 이 악한 영들과 다릅니다. 이 단어는. 이 구절 안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은 이 섬긴 바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임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즉 그 복음, 그 복음의 실체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여기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성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역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하자면 아마 그들도 하나님만 오직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탄생의 그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것이 이미 창세전, 영원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인데 천사들이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경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천사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 교회가. 우리 공동체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비밀하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지혜죠.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 예수가 머리가 된 교회 되게 하시는 그 역사, 이 역사를 천사들도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죠? 우리가 볼 때 굉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맞지 않습니까?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매번 보고 있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천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천사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천사들이 왜 안 봤겠어요? 보고 감탄했어요. 우와, 예? 지상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 얼마나 감탄했겠습니까?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죠. 그것을 또 천사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야, 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저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네? 응?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제 저런 나도 다 없애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응? 아니, 그 능력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달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면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라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시지? 하나님의 속성인 그 공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은혜 알던 그들은 저 인간들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렇게 가만 놔두진 않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공의고 하나님을 거역한 저들은 다 처단받아야 될 텐데 그들도 계속 그런 인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들을 천사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 세상을 급기야 하나님은 어떡하죠? 물로 심판하시기까지 하죠. 그런 모습을 또 봤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방주 안 할 때 이제는 도대체 저 방주는 또 뭐야?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사실 그들이 볼 땐 다 똑같은 자들이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천사들 보기에 다 같은 죄인들이냐 왜 그들만 또 살려주시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시간이 또 지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집안에 살고 있는 한 청년,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시더니 그를 거기서 꺼내서 갖고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나 보이는 게 없어. 지 마누라도 팔고. 저게 무슨 저기 남자 같지도 않아. 예? 도대체 이 세상 죄인들과 뭐 구별된 게 없어. 남 게 하나도 없어요. 순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지키지도 않아요. 비웃어요. 그런데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계속 또 끌고 가시네? 왜 그러시지? 예? 100세 때 또 아들을 주시네? 그러더니 그 아들을 산에 가서 죽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양을 갖다가 구해두라고요. 구해뒀을 거예요. 선생들. 왜 그러지? 아니 그러면서 이삭을 또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갖다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이유일까? 그러더니 에서와 야곱을 탁 똑같이 또 주셨는데 천사들 생각해 볼 때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훨씬 더 남자답고 사냥부자라고 훨씬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 사기꾼 같은 야곱을 복 주시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셉은 또 뭐예요? 젊은 나이 요셉을 또 애굽으로 팔게 하시더니 죽도록 고생케 하시고 그를 통해 또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가족 모두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게 하시네. 또
근데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요? 이건 또 뭐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있고 젊은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쫄쫄이 고생시키더니 80세나 된 할아버지를 갖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네? 도대체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저러시는 거야? 네? 근데 그 모세는 또 죽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세요?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똘똘 돌리시더니 1세대를 다 죽이시고 2세대만 갖고 들어가시네? 아, 그래도 야,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했더니 여전히 그들이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 경고하지만 여전히 반항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참 한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들을 저렇게 놔두시나? 저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웬걸? 이제는 쓸어버리시기는 커녕 아주 그냥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갖다 인간의 몸을 입장하셔갖고 저 어두운, 저 죄악 중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가더니 천사들한테 가서 그걸 또 찬송하래. 뭐 천사들이 그걸 찬송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도대체 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어둠 속으로 저 저주의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왕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처천한 동네 가나안 거기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 일을 하게 하시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리고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보내시는데 고난에 고난,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그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대항도 안 하세요. 그런데 아 자기네들한테 명령해갖고 와 저들 다 처치해버리려 하면 기왕 일본 안에 가서 다 죽여버릴 텐데 대항도 안 하시고 가만히 두고 보시더니 급기야는 그들 손에 십자가로 끌려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뭐하고 계신가? 저 아들이 저렇게 하나뿐이 아닌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렇게 죽는데 왜 저걸 놔두고 계시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오시더니 이제 새로운 어떤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시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계시니까 어디든지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대신 땅으로 보내셔서 교회를 생성해내신 거죠.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는 그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웠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가치로 삼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들로 새롭게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저 값 없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그들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 천사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아,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예수를 통한 놀라운 은혜였어? 공의와 은혜, 그 공의와 긍휼, 그 놀라운 영광이 포함된 그 놀라운 구속사의 주체인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각종의 다양한 색깔들의 은혜가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죄된 것들이 다 분리되어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차별 없이 통일되게 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 그 십자가의 놀라운 섭리에 천사들이 이제는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살폈던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 그들도 그게 몰랐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파라리토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을 보기에 몸을 굽히는 거예요. 너무 보기를 원해서 몸을 굽혀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원하는 에피디미오, 이거 갈망하거든요. 몸을 굽혀서 보기까지 복음이 뭔지를 알기를 갈망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그 천사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런데 그 복음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이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천사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영광된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것이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것임을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이게 헬라어로 메가스예요. 메가스. Great. 위대한. 강력한. 이런 뜻이죠. 경건의 비밀. 유세베이아. 이게 바로 신에 대한 태도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된 것임을 그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강력하고 위대한 그 경건의 비밀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와 관계되어지게 된 그 신의 놀라운 역사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을 통해서 거저가 없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지만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천사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천사들은 교회를 지켜가 하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매 순간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지게 있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아세요. 그러기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이미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일하심이고 능력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래요. 곧 이런 것은 헬라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주셔도 돼요. 영원부터 이 아이온이라는 헬라어는 영겁, 영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그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자. 프로데시스. 이것은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예정이 뭐다? 먼저 이루어진 결정이다. 먼저 이루어진 결심, 계획, 의도. 바울과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는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의 순간순간의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먼저 결정하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 그 영원한 예정하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를 이끌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드러내게 하십니다. 거기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FOESN, 이게 뜻대로, 이게 포이에오라는 단어에서 왔죠. 여러분, 포이에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창조하다, 만들다, 행하다. 이 여기서 나온 단어로 FOESN은 성취하다예요. 성취하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구속이고 경륜, 그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묵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이 된 그 묵시 가운데 여러분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성과와 그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에베소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죽었어야 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담대함이란 팔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뜻하는 헬라어냐면은 자유를 뜻하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란 거 뭐 뜻한다? 자유를 뜻한다. 이게 지금 팔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원래 이 단어가. 언론의 자유.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해도 만약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는 자체가 두려웠는데, 벌받을까봐. 이제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를 갖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하, 내 이렇게 신이 있으냐? 내 이렇게 권위가 있으니 저 자식들이 저러지? 하하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친숙하게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말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네? 자기 안에 있는 말들을 갖다 내놓고 터놓고 말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죠? 그 자유를 갖다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이 담대함, 담력. 같은 단어예요.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게 되고 자유롭게 무엇이든 아빠, 아버지께 말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 확신. 이 확신인 가운데라는 헬러 에포이데시스. 이것은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이 있으니 이게 보증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어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에 조문으로 하지 않냐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보증을 갖게 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행하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갖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꼭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나아감이라는 프로시고게라는 헬라어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나아감이라는 헬라어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딘가 합격하기를 더 원하잖아요. 그죠?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죠? 좋은 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다.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 못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못 들어갈까봐 불안해하고, 떨고, 그죠? 여러분. 예?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돼서 눈물 나고, 예? 대학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지를 쓰고 했는데도 안 되면 슬프고. 저도 도유 가갖고, 이제 독일에서는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 취직을 해야 독일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도일에서 이제 2년째 졸업을 하면서 제가 극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오디션들을 막 다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코피 나면서 다녔어요. 기차 타고 계속 다니면서 매니저 앞에서 오디션하고 매니저가 이제 저를 뽑으면 저를 극장으로 또 보내서 극장 가고 또 오디션하고 오디션으로 사람 앞에 계속 왜냐면 그 극장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주역으로 극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극장에 보면 여러분 이 옆에 출연자 문이 있어요. 극장 건물 저 옆쪽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이 극장 직원들만 들어가는 출연자 그 문이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거기를 갖다 좀 당당히 들어가 보려고 추월한 노력했었습니다. 극장 직원이 아니면 들어갈 때 경비원이 막아요. 당신 누구냐고. 그럼 어느 날 극장에 대해서 거기 착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딱 막는 거예요. 누구냐고. 아, 나 요번에 여기 주역 가수로 계약된 사람이라고. 근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네? 나를 모르냐고. 나를 이제 알아야 될 거라고. 내 간판 스타라고 내가. 이제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고 싶어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죽어라 말씀 지키고 선하고 착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여기 상 주셔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율법주의 안에서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천국은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으로도 죽은 시체인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이 깨달아져요.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구나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거저가 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손 붙잡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넌 죽어. 내 앞에 있으면 넌 천국에 못 들어와. 저는 죽어야 되고 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 예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셔서 예수 손붙잡고 저 당당히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써요. 예수가 저의 보증입니다. 예수가 저의 보증이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들어오렴. 네가 예수 옷을 입었으니 들여보내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을 입고 있기에 담대하게 그 앞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문 에베소서 3장 11절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뭘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노력이나 우리 공이나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뭘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투. 이 디아는 전치사죠. 모모를 통해서, 모모에 의해서. 피스테오스, 믿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우투라는 헬라어예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아우투. 어떤 믿음이냐 이게. 그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함께 그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그의 믿음에 의해서예요. 직역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은혜에 의해서. 로마서 5장 2절도 보면, 로마서 5장 2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정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가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의 그 십자가에 행하신 그 예수의 믿음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믿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느낌과 감정으로 단정짓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으로. 물론 느낌과 감정이 아주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눈물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럼 내가 믿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믿음이 정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믿음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로 믿음이 정의되는 거 시작하면, 정의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기복주의로 빠집니다. 반드시. 내게 느껴지는 오감으로 믿음을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중심이 된, 내 행위가 중심이 된 율법주의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만족시키러 죽어라 외치며 기도하고 별짓들을 사람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느껴보려고. 난 믿음이 있음을 갖다 그런 걸 증명해 보려고. 어떤 목사들은 그러세요? 지나가는 성도의 등짝을 때리질 않나? 그럼 부흥회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목사들이 지나가는 성도의 등짝을 때면서 막 네? 머리를 흔들질 않나?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감정들을 갖다 충족시키려고 할 때 돌짓들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게 돼요. 여러분, 인간들의 그런 어떤 행위들, 인간들의 어떤 감정들, 인간들의 어떤 그 느낌들을 갖다 의존해서 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가 되니까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말씀 공부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엇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아픈 곳이 사라지고 그런 기적, 체험, 어떤 현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느낌이 없어? 눈물이 안 나? 나 오늘 믿음 없나 봐?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런 느낌, 체험, 어떤 기적, 역사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싶은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거제도에 집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제도에 목사님이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저를 되게 잘 이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집회 끝난 다음날 저를 데리고 다니셨더니 거제도 가면 여러분 거제도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조선소입니다. 배 만드는데 거기 전역을 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참 신기했던 게 여러분 그 거제도 보니까 이 배들을 만들려고 철들 있죠. 이 철, 이따만 두꺼운 철판들. 우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철들이 여기 거제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배들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입이 쩍 벌어져요. 정말 신기한 거는. 아니, 저런 무거운, 그죠? 그 철들이 어떻게 바다에 뜰까? 예? 어떻게 바다에 뜨지? 정말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무게로 그런 무게의 철판이 바다에 뜬다는 것이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부력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철판도 바다에 뜨게 되는 그 놀라운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설명을 듣게 되면 아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원리들을 하나도 모른 채 그 자체로 보게 되면은
그 느낌과 그 감정으로는 전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떠요? 여러분 비행기장 가보셨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만 바라보면서 저거 어떻게 떠? 말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뜨는 거 보면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 비행기는 무엇으로 뜹니까? 양력과 반작용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예? 비행기 날개 단편 그 단면의 아래쪽은 굉장히 평평해서 위쪽으로 스쳐가는 공기를 돌아가게 하니까 거기서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비행기 날개 위쪽 압력이 낮아지면서 아래쪽은 높은 압력으로 해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원리들이 있다고요. 이런 원리를 모른 채 그걸 느낌과 어떤 감정으로 보게 되면 이건 무거운 저 철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에 뜨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원리를 모른 채 비행기를 보면 거기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들 부시맨?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부시맨 그 원주민한테 라디오를 하나 떨어뜨렸나? 거기서 사람 소리가 나고 이들이 이게 거의 우상이 돼버려.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 은혜의 원리, 그 십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모른 채 그저 이것을 갖다가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이것은 어떤 율법, 은사, 기적, 표적 이런 것만 구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정확히 해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신비주의로 가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가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지 못해요.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결국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육이 원하는 것에 대한 표출, 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힘으로 바꿔서 쫓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복주의라는, 그런 나에게서 그 나를 삭제시키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표적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는데 그것으로 인간은 절대 나라는 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인간들은 더 그 나라는 신의 성벽을 두껍게 쌓으려고 들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도 기적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신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거 표적을 갖다 설명하죠. 표적을 왜 보였는가? 그 이유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 그 구원,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 기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도구들이지 그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안 걸리면 다 나야지 왜 다 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도 안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살아야죠, 그럼. 그런 게 목적이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라고 주신 거예요, 다. 신이 된 인간들은 진짜 신인 예수는 안 보고 그 기적만 보고 자기 유익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드는 거예요. 그 기적 계속 베풀라고. 보여달라고. 그런 그들에게 그래서 가서 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표적은 그런 게 아니야. 니네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일으킨 거야. 그 기적 통해서 십자가 보라고. 표적 통해서. 그 말씀이 다 나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몰랐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복.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느낌과 어떤 우리의 체험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은혜, 그 은혜를 의지켜야 되므로 예수의 믿음에 의해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그분을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믿음, 즉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보고 깨닫고 알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복음이 예수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예수로 듣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복음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랐던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 있지 예수한테 관심 없어요. 그런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육이 반응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표현을 말로 여러분이 들 때 여러분 육이 반응하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여러분 육이 반응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말로 여러분 기분 상하게 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여러분에게 반응케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서 주님의 말씀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 어떤 느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그 예수를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수로 바라보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표적들은 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 성경에 나오는 맹인, 문둥병자,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앉은뱅이, 귀머리, 중풍병자,
뭐예요? 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들의 인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들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의 기적과 표적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벗난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라. 그죠? 이 죄의 증상들, 이게 예수 안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상에 나타난 이런 죄의 증상들을 갖다 예수께서 오셔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 죄의 증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구원의 신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주시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냥 있는 병 다 낫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의 모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들로 쓰이는 것이 그런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거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병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 죽어요. 아마 언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면 갚아주실 것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신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게 이사야의 눈에 보여진 바로 메시아의 것입니다. 메시아의 역사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병낫고 부자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으면 병나, 믿음 좋으면 병에도 안 걸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병 안 낫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병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이게. 내 믿음으로 병까지도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율법주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믿어주시는 그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진정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는 그 예수 말씀에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천사들도 궁금해서 알고 싶어 갈망했던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성도지 그 예수에게는 관심 없고 그저 병났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다 믿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쓰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그는 여러분 내일 당장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갖다 감옥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고 불쌍해 보였을 것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비춰진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도지만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 비춰볼 때 저렇게 똥똥거리던 그죠? 관원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의 천재였던 자가 이제는 맨날 매나 맞고 감옥에나 갇히고 그 고난을 더하고 있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처량한 인생. 하나님은 저런 분을 왜 저렇게 고난 중에 있게 하시나 하고 아마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감옥에 지금 있어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안에서 비밀되시고 지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울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 때문에 그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천사들도 모르는 그 복음, 그 비밀, 천사들도 갈망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감옥에서도 전하게 하시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계시, 그 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이 보니까 참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시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이곳에서도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보여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의존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 3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거 갖다 제가 조금 아까 좀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나의 여러 환난, 타이스 늘립세신 무, 이게 여러분 창에 찔린 것 같이 고통스러운 아픔과 괴로움이에요. 사실 창에 찔린 것 같이 지금 환난을 갖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12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리서 가시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난, 이런 환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 육이 삭제되어지고 이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이 깨지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 인간적인 생각에 많은 것 같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9절 10절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약한 내 모습, 쓰러지는 내 모습, 능욕, 궁핍, 박해, 곱고, 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육이 삭제되어지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두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내가 약한 그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임을 아직 여전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의 가시 그쯤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죠? 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가시를 떠나오기 위해서 내가 세 번이나, 이 세 번이라는 이 완전수 3은 진짜 간절히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딱 세 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죠. 딱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딱 세 번 기도했다가 아니고 매 순간 이런 간질, 누구는 간질이라고 해요, 간질. 또 누구는, 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어떤 영적인 병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도가 사역에 방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거해 달라고. 내가 사역 당신을 위해 사역하는데, 예? 유명한 신학자 중에도 이런 기도를 한 분이 계세요. 그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미국 목사님인데 굉장히 제가 성경을 탁월하게 잘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눈이 나빠졌어요. 완전히 눈이 이 원고를 못 볼 정도로 나빠진 거예요. 그 기도를 막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눈이 안 보여요. 원고를 쓰기도 어렵고 설교를 쓴 원고를 읽지도 못하겠고 전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를 저희 기도를 안 들으세요? 10년의 기도예요. 10년.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전에 어느 날 그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니?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니? 주님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 약할 때 주님 되신 주님만을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그 약한 그때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의 역사,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약한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사역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 배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위에 일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사도바울이 일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진정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었으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으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전해지고 그 교회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전해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닥쳤던 그 핍박과 고난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옥에 갇히고 여러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 오히려 그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전하게 되고 알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그 영광이 있게 되는, 너에게 그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자기 부인의 그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겠다. 그게 사도바울의 인생이었고, 사도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또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될 때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찬송의 역사가 있게 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르셔서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눠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주시느라 간절히 축원합니다.